일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임금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상위층도 있지만 수입이 적은 직업도 대부분 남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관리직의 약 4할을 여성이 차지하지만 보이지 않은 벽에 방해를 받아 최고의 자리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이를 유리천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격차는 남성 사회에 의한 여성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 각각에게 결혼 상대로 이성을 선택하게 해보자. 여성에 대한 남성의 취향은 천차만별이지만 상대적으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취향은 꽤 한결같다. 특히 업무상의 지향에 대해서는 더욱 뚜렷한 차이를 나타낸다. 여성의 경우 목표에 따라 제각각 다양한 여러 남자에게 선호된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일 잘하는 남자에게 인기가 집중하고 육아나 가사에 집중하는 남자는 인기가 없다. 여기서 성 도태가 일어난다. 여성은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해도 배우자를 만나지만 남성은 일을 하는 것 외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면 배우자를 얻을 수 없다. 남성의 기호의 폭이 훨씬 넓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허락되고 여성의 편향된 기호 때문에 남자의 인생이 제한되고 있다. 그 결과로 남성은 더 적극적으로 경쟁에 뛰어들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그래서 남녀의 수입 격차는 여성이 차별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성이 남성의 삶의 방식에 제약을 부과한 결과이다. 유리천정은 어떤 벽이 제도적으로 실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오해이며 단지 여성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유리천정에 대한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있는가? 남자에 대한 여자의 현재의 기호가 여자의 본성에 의한 것인지 사회적 조건에 의한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고수입의 남자의 인기가 여자의 본성에 의한 것이라면 성도태로는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 차별 탓으로 여자가 출세하지 못하고 수입도 한계에 도달해 자립이 곤란한 것이 현상이라면 적어도 일 잘하는 남자를 잡아 생활의 안정을 꾀한다는 전략은 체념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는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습니다. 즉 고수입 남자에게 치우친 기호는 그 자체로 사회 시스템의 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체념에 의해 치우친 기호가 발생한다라는 사회 결정론은 올바르지 않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수입의 남자,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자를 좋아하는 경향은 직업적 지위가 낮은 여자보다는 높은 여자 쪽에서 현저하기 때문입니다. 유리천정에 부딪힐 정도의 여자는 높은 지위와 수입을 얻고 있어 체념과는 무관한 여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선택은 자유로울 것 같지만 실제는 그러한 여자일수록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 남자를 결혼 상대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에 의한 배우자 선택의 성도태가 사회적인 산물이라고 하는 것보다 꽤 본능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